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네, 빠레타 차로 왔습니다. 이 영상은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이 땅은 지금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진 땅이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이 제품을 들게 되면은 물건이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떠서 오른쪽 창고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가 반대 방향이라면은 훨씬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작업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미 늦었죠. 제가 이제 화물차보다 먼저 갔으면은 후진으로 주차를 유도할 텐데 제가 이제 화물차보다 늦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전진으로 들어와서 발을 다 풀어놓고 이 적재함까지 다 오픈해 놓으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 수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심해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들어갈 거죠? 어찌 보면 이거는 되게 사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차를 대든 기술적으로 뜨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기술로 안 되는 게 이제 지게차 작업이죠. 지게차 작업이라는 거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위험이 우리 지게차 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이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화주분이 알고 있다면은 저렇게 주차를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작업하는 중간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저희 지게차 사무실 옆에 있어갖고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또 제가 작업을 들어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집도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래처인데 뭐 지게차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 귀찮기도 하고 끝까지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아 이러다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은 또 옆집에서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요소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화물차 유도할 때 후진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깊이 있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지게차 작업은 정말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이게 간단한 팔레트 작업이지만 그리고 랩으로 칭칭 감았다 그래도 이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게 항상 지게차 작업이라는 거죠. 왜 그럼 왜 넘어갈까요? 지게차가요. 일단 팔레트 하나에 너무 많이 실었어요. 이게 아무리 가볍다 그래도 너무 많이 실어갖고 시야도 가리고 또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죠. 높아지면은. 근데 이제 여기 팔레트는 굉장히 양호한 건데 어떤 팔레트는 굉장히 진짜 높이 싸갖고 그냥 든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넘어갈 정도예요. 이 팔레트가 그 출하장에서는 평평한 곳에서 실을 거 아니에요. 상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오면서 화물차에 오면서 좀 짐이 쏠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하차지에 따라서 경사가 진 곳도 있고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트도 적정 높이를 좀 규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제가 생각할 때는 레미탈 팔레트나 그거보다 약간 높은 팔레트 지금 현재 팔레트에서 두세 단 정도 줄인 거 그 정도 팔레트면 안전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물류비는 상승할 겁니다. 10팔레트 실을 거를 뭐 8팔레트밖에 못 실는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비는 상승하겠지만 그 대신 안전하지 않습니까?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죠.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 뭐 약간 팔레트를 높이를 낮춰준다는 거 이게 되게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발라키 좋은 팔레트라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게차는 그 이제 제품의 상태도 문제지만 이 지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지형이 하차지가 또는 상차지가 기울어져 있거나 좁대거나 뭐 장애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팔레트 넘어가도 괜찮아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깝깝해지는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돈은 제대로 다 못 받고
또 아무리 안 넘어가도 괜찮은 팔레트라 그래도 또 파손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게차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이 작업할 때 보면은요. 이거 이제 손바닥 위에 물담 컵을 들고 걸어가 보세요. 조금 빨리 가면 다 쏟아지죠? 그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재 지게차는요. 바로 그런 게 지게차 작업이죠. 손 위에 물컵을 들고 막 걸어가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게차 작업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나마 그게 물이라면은 손바닥에 쏟아져도 괜찮죠? 이게 염산이나 이런 화공약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바닥이 남아나질 않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게차는 염산을 든 컵을 들고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쏟아져선 안 된다는 얘기죠. 단한 방울도요. 그게 바로 지게차 작업이에요. 그 와중에 광고 전화 하나 받습니다. 얼른 끊고 계속 작업을 하는데, 자, 물이라도 그 물이 한 방울에 만약에 100만 원짜리는 어떻습니까? 한 방울도 쏟아선 안 되겠죠? 절대로 지게차 작업은 쏟아선 안 되는 작업이죠. 그 컵에 담긴 물이나 화공약품을 쏟지 않기 위해서 뚜껑을 덮거나 묶어줄 수 있습니다. 고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에선 보세요. 지게차 작업에서는 이거 쓰러질까봐 파레트 하나 뜰 때마다 이거 묶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묶어가면서 하면은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가겠죠. 그럼 뭐이 바쁜 세상에 저야 뭐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돈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화주분이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쨌든 지게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파레트 작업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일수록 안전은 더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분명히 후진으로 좀 차를 유도해 달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전진으로 주차를 시켜갖고 물건을 상하차를 시키다가 이게 뭐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지난번에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지 혼자서 열심히 난자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차 대줘 상관없어 하다가 이제 그날 이제 일진이 안 좋았다거나 어젯밤 꿈이 잘못됐다거나 하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길한 예감 있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 지게차 작업은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제품이 넘어가는 걸. 그거는 기술이나 경력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물론 그게 있으면은 미리 그걸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뭐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뭐 뭘로 잡습니까? 잡을 수도 없죠. 항상 우리는 과신하지 말고 항상 안전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은 거만 넣는 거예요. 박스. 이제 여기 계신 사장님에게 그 화물차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물차 들어올 때 후진으로 대주세요. 왜냐면 땅에 이렇게 기미가 있어갖고 후진으로 대줘야지만 물건이 뜨면 안전하거든요. 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릴 때도 그렇고 이게 나아요. 이게 안전해요. 아니 여기서부터 후진으로 충분히 들어와요. 훨씬 편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화물차가 후진으로 대기 힘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곳은 이제 후진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전진보다 오히려 후진이 더 좋죠. 나갈 때도 바로 그냥 나가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제 이투루에 물건이 완성이 돼갖고 수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상차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지나만 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후진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 사장님은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꼼꼼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그 말을 갖다가 이제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작업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작업하게 되면 훨씬 안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